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일단, 저 모니터 좀 켤게요. 팬분들의 댓글을 또 봐야 되니까. 켰습니다. 자. 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됐습니다. 완벽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은, 심야동방의 두 번째 2화, 심야동방 2화고요. 네, 오늘도 역시,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 끝나고, 또 우리 저희가 오늘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소통 아니에요. 오늘은 엄연히 말하자면 먹방입니다. 무슨 먹방이냐? 지금 화면에 안 나오죠? 이거 카메라 들어주면 안 되나? 자, 이연 음료와 도마뱀을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젤리, 도마뱀 젤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샵갈때 이제 먹으려고 이제 제 가방에 넣어놨던 건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도마뱀을 뜯어봤습니다. 제가 가지런히 정렬해 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몇 마리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접시상, 접시 이제 넓이상 몇 마리는 제가 먹었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젤리 먹방과 우리 소통 방송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뭐 댓글을 좀 볼까요? 저녁을 아까 전에 늦게 먹었어요. 저녁을 늦게 먹은 게 아니라 점심을 늦게 먹었지.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딱히 저녁 생각이 나진 않아서, 저녁은 패스하고, 오늘은 젤리로, 끼니를 조금 떼어보려고 합니다. 네, 도현 오빠 맛있게 먹으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하루님도 안녕하세요. 도마뱀 헉. 네, 제 이름은 정순이 아니고요. 동현입니다, 여러분. 정순이 아니고요. 도마뱀 불쌍하다뇨.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딱한달 뒤에 또 이제 태국으로 큰 무대를 하러 가요. 그래서 그거 이제 라이브로 홍보 영상 알림? 뭐 약간 뭐 그런 식의 뭐 라이브 방송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 가다가 회사 들려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어요. 그쵸. 네. 도마뱀 젤리 먹고 정글 한번 갑시다. 도마뱀젤리랑 정글이랑 뭐 상관 있죠? 점심은 제가 어제 저녁에 스케줄 끝나고 편의점에 들려서 오늘 아침 거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스 햄이랑 볶은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스 햄을 먼저 볶은 다음에 그 볶은 김치를 그 위에 해가지고 같이 볶아요. 그러면 볶은 김치와 햄이 같이 이렇게 버무러지거든요. 그러면 그 햄이랑 볶음 김치를 따로따로 넣은 다음에 그햄 위에 볶음 김치 올리고 그다음 그 위에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싸 먹었습니다. 사실 항상 뭐 우진이가 뭐 요리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또 굉장히 한 요리하기 때문에 굳이 원래 고수는 조용히 있는 법. 동현아, 백성들아 한 번만 해줘. 백성들이라뇨. 우리 애비뉴들. 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약간 반찬거리 없고 뭔가 좀 간단히 먹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김치를 볶아서 드시지 마시고 볶음 김치를 사서 한번 더 볶으세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꿀팁이에요. 굉장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쉬워서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동현아, 요즘 커버하고 있는 춤 있어? 아니요, 춤은 커버하지 않는데 아직 춤을 커버할 시간은 없고. 춤은 좀더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커버 같은 걸 해볼 생각이고, 저는 뭐 이제 많이 보이길래 일부러 야하게 입고 있었던 건 아닌데. 노래는 제가 듣다가 그냥 딱 좋다 하는 거는 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기타로도 막 커버하려고 하고. 저번에 제가 디오 선배님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코드 따가지고 좀 몇번 불러보고 있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아, 주삼! 어제죠. 우진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막 엄청나게 많이 맵지는 않았는데, 제가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요. 가지고 막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가 아니라 맛있게 맵네 하는데 땀이 좀 많이 났을 뿐입니다. 저는 어제 쭈꾸미한테 지지 않았어요. 아, 맞아. 그리고 아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찾아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바로 100일이에요. 에비식스 100일이 된 날입니다. 저희 에비뉴와 함께한 게 100일이 된 날인데, 진짜로 뭔가 이제 라이브로 움직이는 동현이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10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고, 그만큼 제가 행복했었다는 뜻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100일, 1000일, 만일, 쭉쭉 더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에비뉴. 눈이요? 동현아, 눈 나빠? 아니요, 저 이번 연초에 라식 했는데요. 1.5, 1.5인데요.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희가 더잘 부탁드리고요. 아, 맞아요. 어제 얘기할 거안할 수가 없네. 자, 이거 먹방이라 했으니까 먹으면서 할게요. 아니, 어제 제가 리허설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오핀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리허설 때 오핀을 해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은색이. 그래서 제가 분무대 때는 떠주겠다 하셔가지고, 아, 그게 좋겠네요 하고 떴는데, 언제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초반에 터졌어요, 이게 뜬 게. 그래가지고 이게 춤을 추는데 뭔가 가슴팍에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배꼽까지 보이겠더라고. 이게 이만큼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씨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고 막 막다가 되게 한 후반쯤, 중후반쯤 가가지고 이제 거의 놨죠. 와, 이게 제가 듣기로는 되게 튼튼한가? 이게 이제 그 신체 일부가 다 나오면 이렇게 사고라고 했어요. 한 부분만 나오면 사고가 아닌데 두쪽 다 나오면 사고라고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그게 빡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아, 그래, 한쪽은 보여도 두쪽은 보이지 말자고 이렇게 열심히 춤추면서 가렸거든요. 그래도 방송 사고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진짜 역대급 당황했어요. 무대하면서 그때 예전에 제가 춤추다가 이게 어깨 견장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반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안 됐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떼버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당황을 했어요. 그냥 역대급이었어요, 이게. 네, 코디님 어디 계세요? 절 올려요.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고요. 요즘 운동해? 요즘은 좀 바빠서 못했고, 데뷔 전에 했어요. 제가 리얼리티 찍을 때. 그때 운동을 좀 하다가 요즘 다시 못해서 다시 이제 좀 해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잠깐 운동했었어요. 아, 잠깐 아니고 좀 열심히 그냥 딱 단기간 동안 빡세게 했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이어트 방법. 사실 제가 예전에는 살이 좀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솔직히 그냥 먹어도 많이, 엄청 먹거든요. 엄청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몸을 이제 많이 쓰고 땀을 이제 많이 흘리잖아요. 무대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땀을 안 흘리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백기가 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다 활동을 안 하고 먹어버리면 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살잘 쪄요. 그래서 또 꾸준히 움직여주는 게. 근데 저는 한강도 자주 가고 산책하러 다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좀 이제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호텔 그거 드라마 보죠, 봅니다. 저는 이제 좀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편이에요, 기다렸다가. 근데 영민이 형이랑 우진이가 하도 뭐 어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봤는데 흠뻑 빠져버렸죠. 네, 진짜. 진짜 장만월 씨랑 구찬성 씨. 네, 자, 응원합니다. 너무 슬퍼요, 드라마가. 귀여운데 슬프고. 네. 아, 오늘의 추천곡. 저는, 아, 오늘의 추천곡은 그걸로 할게요. 웅이 형이 저한테 추천해준 곡을 추천해 드릴게요. 웅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막 와가지고, 아, 동현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요즘 흠뻑 빠져 있습니다. 로이도우님의 유니버스라는 노래인데, 네, 그 로이도우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듀오 때, 그 MXM 때, 정규 때 이제 타이틀을 선물로 주셨던 그 분입니다. 맞아요. 그분이에요. 노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꼭 커버를 해보려고. 요즘 키큰거 같은데 가장 최근에 키 몇이야? 재봐요, 궁금해. 최근에 재보지 않았어요. 최근에 재보지 않았고, 조금은 큰거 같아요. 아직 저는 멈추지 않았나 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뒤에 이거 뭐냐, 폴라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저희 가족 엄마랑 형이랑 저랑 셋이 찍은, 제가 대전 휴가 갔을 때 예전에 그때 같이 찍은 폴라로이드입니다. 약간 부적이거든요, 저한테.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죠. 자, 핸드폰을 추천해 달라고요? 핸드폰은 제가 그 사과폰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사과폰 그 X를 썼는데, 제가 스케줄 다 깨져가지고 제가 대리점 가가지고 바꿨거든요. 좀큰 걸로, 사과폰 큰 걸로. 근데 이게 너무 커도, 몰라요. 제가 손이 큰가? 네, 손이 커요. 손이 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크다 보니까 뭐 영상 보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누워있을 때 핸드폰 하나 떨어뜨리면 진짜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요. 그거랑 또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워서 좀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좀 적당한 크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 뭐 기종을 추천할 수는 없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그렇죠. 아, 코가 높아서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폰 배경화면? 폰 배경화면은 이게 아마 제가 해외 스케줄 갔을 때 찍었던 것 같은데,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보라색 조명이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에서 약간 감성샷으로 제 하반신을 찍었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진짜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색감이 이뻐가지고. 아,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어제, 뭐 열심히 잘뭘 해가지고, 작업을 좀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목이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진 올려달라고요? 그래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녹음은 아니고요. 제 개인 그냥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하는 뭐 그런 것들. 네, 교복 맞습니다. 저희가 또 교복 모델이에요. 광고 모델이라고 하나요? 네, 광고 모델이 됐어요. 자, 핫한 아리스트만 찍는다는 그 교복 광고를 저희가 해낸 건 아니고요. 시켜주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복이 오랜만에 입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뭔가 이쁘고 뭔가 옷이 또 쫀쫀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요즘 교복은 물론 뭐 저도 요즘 교복이긴 했는데 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분 완전 좋죠, 여러분. 광고 찍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게요. 그리고 의미 있는 광고니까. 네. 아, 도마뱀. 미안해. 잠깐만. 방금 심야 동방 1화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봐. 아, 심야 동방 1대 내 댓글 읽어줬어. 심현수님. 방금 또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면 아까 아침 새벽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오늘의 TMI는 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약간 컨텐츠면 컨텐츠고 프로젝트면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얘기가 안된거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앞에 두분 앉아 계시는데, 네, 제가 문득 들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팬분들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편지 같은 걸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보거든요. 볼 때, 아, 우리 팬분들이 써주는 편지나 댓글, 약간 뭐 힘나는 글귀들을 약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노래 가사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영상 같이 뮤직비디오 아니면 뮤직비디오 같이 만들어가지고 팬분들도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초상권 같은 게 있으니까 성함 가리고 그 댓글만 이렇게 보이게 해가, 글귀만 보이게 해가지고 약간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 댓글들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팬 선물로 선물 팬송을 약간 이렇게 드린 약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새벽에 좀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하나요? 뭐 약간 좀 써봤어요 곡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조만간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고 그냥 이제 어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될까 하고 이렇게 써본 곡이고 그거는 제대로 이제 뭔가 이제 아 이런 느낌으로 써봤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될때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 노래는 오늘은 영상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안 올릴 거고요. 내일 중? 내일? 내일? 네. 중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헐, 그렇게 빨리. 아, 이게 제가 그걸 딱한게 아니라 그냥 약간 연습으로 써본 거여서 그냥 예시로, 그냥 연습용으로 약간 예로 들어서 그냥 맛보기로. 왜냐면 또 제가 기타로 치면서 했는데 기타로 뭐 커버하거나 제 노래 안 들려드리지 않은 지 오래돼가지고 들려드려야겠다 했는데 마침 딱 써가지고 그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듣는 건 없어요. 들려드릴게요. 네. 벙거지 식스 비하인드. 가시잖아요. 왜 그랬는지. 알면서 물어봐. 네, 그래요. 저희 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네. 다, 이미 다 봤잖아요. 그 사진 뜬 거. 아, 진짜. 모른 척 하기는. 네. 그래서 좀 알록달록 해가지고 좀 가려봤습니다. 뭔가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 이제부터 잊으세요. 그거 어딨어? 그 맨인 블랙에서 나오는 그거 이거 이퀄라이저인가? 찡 반짝하면 기억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대신할게요. 찡. 대위한테 왜말안 해줬어? 굳이 야 형들이 오늘 머리색을 감춰야 되니까 우리 벙거지 쓰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맞춰서 입 쓰고 하라고 할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굳이 모자 쓰는 거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 냉동이 좋아, 운동이 좋아, 뭐가 좋아. 사실 이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냉동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운동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도마뱀 하나 더. 생일 축하해요. 아, 박복장님 레벨 7. 와, 하나도 모르겠다. 감사링. 아, 폼포카는 제 가족 사진입니다. 손뜨기 한 번만. 이걸 어떻게 재야지 실감이 날까? 이게 음료수 이온 음료인데 그 이거 얼마나 오지? 아무튼 작은 건 아닌데 이거에 손을 대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손바닥이 좀 넓어요. 손가락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손바닥이 좀 넓습니다. 얼굴이 손 반만. 에이, 그러지 말라고. 시계 권리 있습니까? 아, 맞네. 너무 시계를 안 찾네. 굉장히 드문 날이에요. 시계를 안찬 날. 진짜 드문 날입니다. 진짜 드문 날이에요. 아, 어쩐지 뭔가 조금 허전하더라. 아, 다음 달에 졸업을 하시는 나디아님 졸업 축하합니다. 네. 응원봉, 그래요. 응원봉이 맞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되게 뭔가 시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그 뭐랄까 그 시크해요.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되게 시크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세훈이 형 응원봉이 제 방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동그랗고 뭔가 요정봉같이 생겼는데 저희 거는 뭔가 좀 멋있어요. 뭔가 딱
지고 약간 시크하고 약간 블랙, 레드 막 반짝반짝 그런 느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네, 시크봉. 시크봉 좋네, 시크봉. 네. 아, 세훈이 형. 제가 최근에 시상식 갔잖아요. 그때 이제 세훈이 형이 전날 갔어요. 근데 전날 이제 제가 스케줄 중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세훈이 형이 갑자기 저 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왜 나오라는 거지?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 그 시상식 아니야? 그러니까 시상식이래요. 아, 그래서 나오라고 했구나. 그랬더니 왜? 이랬더니 인형 뽑기 하러 가지요. 그래가지고 아, 나 안타깝게 내가 내일이다, 다음 날이다. 그래서 형이 인형 뽑기 못한다. 그래서 형 먼저 뽑고 내가 다음 날 인형을 뽑아서 누가 많이 뽑았는지 대결을 하자 약속을 했는데 그날 사실 하러 갔어요, 게임들을. 근데 인형 뽑기를 하러 간 건데 인형 뽑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형 뽑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훈이 형이랑은 나중에 재대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형 뽑기. 살면서 한번 잘해봤어요. 진짜 좀 근데 많이 안 해봤는데 한 10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번 진짜 잘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은행동에서 친구들이랑 닭갈비를 먹고 그 만화 캐릭터 중에 그 멍멍이 캐릭터 있잖아요. 흰둥이. 그 말썽쟁이 애완동물. 그 이만한 인형을 있었는데 그걸 뽑았는데 걸리고 걸리고 걸려가지고 4개가 한 번에 뽑힌 적이 있거든요. 쪼만하긴 했는데 그때 쾌감이 엄청 났죠. 그때 좀 작겠지. 네. 액세서리. 제가 그 뭐냐 귀찌 맞아 귀찌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 귀를 안 뚫어가지고 귀찌를 이제 가끔씩 차는데 네 약간 대리만족 약간 귀를 뚫을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김동현의 오른팔 고무는 머리 고무? 팔찌예요, 팔찌. 이건 건강 팔찌고요. 이거는 끈으로 돼 있는 거입니다. 좋아요. 오늘의 추천곡은 로이도 선배님의 유니버스 잉글리시 버전 추천해 드리고요. 동현아, 시켰는데 컬러 렌즈 자주 끼지 않기로 해요. 동현이는 또 건강 중요해요. 네. 렌즈를 많이 끼진 않아요. 가끔 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눈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안과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깨끗하다고, 정말 관리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짧은 노래? 아, 그 유니버스요? 맨 마지막 거기, 쿵쿵쿵. Oh my universe. 이런 노래인데, 굉장히 트로피칼 느낌의 막 신나고 감미롭고 그렇습니다. 네, 스마일 라시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없고 한 대신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검사도 몇번 해야 되고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이 각막이 두껍고 건강해가지고 한번더 깎아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하나도. 저 이거 라식 수술 진짜 잘 받아가지고, 웅이 형 라식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웅이 형 보고 동현이처럼 하라고, 동현이 눈 되게 잘 뜨고 있는다고 그랬대요. 응? 언제까지 할 거예요? 졸려요. 아, 시간이 늦었네. 야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아,
모르겠다. 야식은 그때그때 다른 거여가지고. 동현식까지 하자고요? 그러면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야?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데, 시계를. 댓글 기다려봐. 댓글 기다려봐. 넘어왔어, 넘어왔어. 야식 추천. 야식이요? 불족발 어때요? 불족발이랑 파전. 아, 너무 맛있겠다. 그쵸? 등은 오빠 반말로 대화하기 해요. 반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근데 이게 할수 있죠. 분명히 반말 할수 있는데, 이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말을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 음료수 그래요. 음료수 마십시다. 제가 이거 상표 걸리려고 제가 좀 마카 갖다가 칠했는데. 정수리가 예쁘네. 예쁘죠? 오빠 천연곱 스위치 힌트 영화 보고, 영화 이거 드라마? 영화 보고 만든 건가요? 드라마 보고 만든 건가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제, 스위치 힌트에서 홍설 씨가 극중 이제 이름이에요. 캐릭터 이름인데, 홍설이 친구 두 명이랑 술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취해가지고, 천연곱슬을 막 따라해! 막 이렇게 막 화내는 게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다!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해피 에비뉴. 도현이 사복 스타일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왜 옷까지 설레게 입어? 그러게요. 에비뉴여서 좋아해 주는 거 아닐까요? 자, 내일이 계약이에요. 어떡해. 속상하겠다. 약 올린 거 아닙니다. 동현 오빠 노래로 이야기 만들기 했는데 만점 받았어요. 와. 진짜 뿌듯한, 이런 거 너무 뿌듯해요. 뭐 성적 잘 받았다거나, 뭐 원하던 대학교 갔다거나, 뭐 원하던 직장에 취직했다거나, 뭐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저 이런 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젤리 무슨 맛이 있냐고요? 그 추파 추룹스 알죠, 여러분? 그 추파 추룹스 그 맛인 것 같은데요. 추파 추룹스. 자, 달달한 맛있는 맛, 달달한 맛 추룹. 네. 동현이의 최애 하리색은? 하리바색은? 저 흰색 좋아해, 흰색. 흰색 좋아해요. 흰색이랑 초록색. 어우, 넘어갈 뻔했어. 장난 아니야. 에비뉴 역시. 읽어버릴 뻔했잖아. 자. 대전 안간지꽤된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된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간이 좀 되면 최우선적으로 다녀오려고요.
흰색 맛있죠? 그쵸? 동현이가 생각하는 예삐 화가는 누구야? 솔직히 웅이 형이 그림을 잘 그리긴 하는데 저는 웅이 형 그림 스타일 진짜 싫어해요. 너무 귀여운 척해, 그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차라리 잘 그리는 건 솔직히 객관적으로 웅이 형이긴 한데 오히려 전 영민이 형 같이 약간 극사실주의 그림 그렸습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이건 웅영 그림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그리긴 잘 그릴 1등 인정.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야. 그림은 귀여운 척해. 우진이? 우진이도 그 예전에 저희가 그 각자 얼굴 그러니까 서로 얼굴 그려주는 걸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우진이가 우진이 자기 얼굴은 되게 잘 그렸었어요. 그건 인정. 근데 그 후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참새 갈 그림이 웅이를 닮았나 봐. 웅이 형도 귀여운 척하나? 웅이 형 귀엽죠. 네. 그건 귀여운 척하기보단 귀여운 건데 그림은 귀여운 척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단호하네. 제가 사실 김단호예요, 김단호. 굉장히 단호해요, 원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상대방한테 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단호킹. 단호킹 괜찮다. 자, 별명 하나 칠까요? 단호킹. 아, 그럼요. 배려 동현이긴 한데, 배려 당연히 하죠. 근데 단호한 거랑 배려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잘못된 거를 알고서 그거를 뭔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도 배려죠. 혼혈. 저 완전 대전 사람이고요. 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와. 그, 웅이 형한테 지금 카톡 왔는데, 부위에 보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림 디스했다고 화난대요. 어떡할 건데? 화나면 지금 오든가 오든가 와 보든가 와서 하든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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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전화 오겠죠? 자, 이렇게 웅이 형이 참가하셨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웅이 형이 오기 전에. 네,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맞아요. 어제도 깜짝 게스트였죠? Love Yourself 노래해주세요. 가사 뭐지? 테라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네. 이 정도. 자. 웅이 요즘 많이 심심하니? 많이 심심한가 봐요. 웅이 형 연락 와요? 아, 주세요. 자, 여러분, 웅이 형이랑 전화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받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러면 웅이 형이 형 팬이에요. 제 댓글도 읽어주세요. 이랬는데 형 웅이 형 이름이 뭔데? 하지 마요. 받지 마요. 받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아 받아요? 어떻게 받을까요 말까요? 빨리 정해주세요. 근데 이거 저 혼자 설레발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가 오진 않아요. 해줘? 해요? 받자? 받지 마요. 아 이거 어떡하냐? 전화 한대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안 한대요. 자, 그러면 걸어볼게요. 제가 걸을게요. 삐진 것 같으니까. 영상통화 가능? 얼굴 상태 괜찮습니까? 이거 보고 댓글로 보내주세요. 아니, 답장해주세요. 영상통화 가능하면 연락주세요. 아, 니은 4개 왔어요. 영상통화는 안 되나 봐요. 그럼 전화만 할게요,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아 목소리 후 수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일부러 해준 거예요. 삐졌을까봐.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하냐, 전화. 아, 진짜. 빨리 받아요. 두 번은 없습니다. 합니다. 아니다, 하라고 하자. 전화 걸라고 해주세요. 저 팬들이랑 놀고 있을 테니까. 아유, 여러분, 사랑 싸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 의자 있잖아요. 그, 탁! 여기서 벗어나질 않네. 내 손바닥 아닙니다. 자. 그쵸.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겠지. 아, 내가 전화를 하면 지는 것 같은데. 전화를 안 하면 얘가 안할것 같긴 한데. 아, 어떡하지? 어, 전화 왔다. 여러분, 제 웅이 형 이거 보고도 화날 수도 있는데. 웅이 형 화면이에요. 전화 한번. 끊었어, 끊었어. 다시 전화, 다시 전화.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전화 한번 다시 걸었다는 거지. 형은 내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화났을 것 같은데? 화났어요? 아, 화났어요? 전화 한번 해달라고요. 사과하겠다. 자, 아니, 저 이사진 올리면 저 운영이랑 대면대면 해서 안 돼요. 안 하겠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자, 왔다. 예, 전화 받았습니다. ABC 동현입니다. 어때요, 내 깜짝 선물이? 아, 왜요? 왜 그래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뭐. 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 티내려고 전화했어요? 무슨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니, 배틀 보는 건가? 형, 내가 빌려준 책왜안 갖다 줘요? 한달 지난 것 같은데. 책을 전시해 놓나 봐.
한 4집 앨범쯤 나올 때 그때 줄려나? 근데 말했잖아. 나한테 책 빌려주면 세달 뒤에 만들 거라고. 아무튼 알겠어요 형. 맘 상하지 마요. 팬들이 형 너무 귀엽대요. 나도 사랑해. 저 사랑한다고는 안 했는데.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는 안 했는데. 안녕. 네, 사랑해요. 에비뉴 사랑해요. 네. 네, 이렇게 전화를 종료해봤습니다. 자, 네, 웅이 형, 네, 에비뉴가 많이 사랑한대요. 네. 근데 웅이 형 진짜 착하니까 제가 장난쳐도 받아주는 거죠. 뭐 물론 다른 멤버들도 장난 걸면 다 받아주긴 하는데 웅이 형 반응이 전 제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초딩이라뇨?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매니저 형 사진이 진짜 웃긴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다. 네, 일단 오늘 또 왁자지껄하게 또 재밌게 또 V랩을 해본 것 같은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네, 아 오늘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항상 재밌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되게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우미 형 덕분에 신나게 V랩을 한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네. 아유, 가야지, 여러분. 저희 또뭐 해야 돼요. 가가지고 또뭐 열심히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네. 거의 뭐한 50분가량 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다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어버려가지고, 단체 브이앱은 아쉽게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새벽에 기다리실 수 있는 팬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지 말고 푹 주무시고 또 빨리 저희가 단체로 V앱 하러 올 테니까 오늘은 일찍 잠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100일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했던 약속들 뭐다 지킬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내일모레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네. 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뭐 할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뭐못 보네 불러줘. 또 있고. 그래요. 동나잇. 아, 그 사진, 배경 사진도 올려줄 거고. 마지막으로 스포. 아니, 스포는 안 돼요. This Stop Is 세레나 대 예뻐 보여? 못 보네? 윙크? 애교? 뭐 할까요? 네. 오케이. 5초 후, 아, 3초 후에 결정할게요. 3, 2, 오케이. 자, 컴백 날짜 너무 노골적이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네, 그러면, 못 보내. 못 보내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못 보내. 가사 뭐였지? 이제 못 보내 아니나 난 보내 네 남자 사람 친구와의 연락도 난 불편해 이제 못 보내 아니나 난 보내 내 사랑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꿀잠 주무시고요. 네, 동나잇 하세요. 안녕.